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액세스 따라하기를 볼 거고요. 우리 앞에서 이론에서 봤던 내용들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또 어차피 교재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재가 없이 강의만 보는 경우라면 다 제가 재구매드려야 되지만 교재에 다 이미 다 있으니까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뭐 2010 버전하고 2007하고 큰 차이 나는 거는 보고서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폼까지도 같기 때문에 뭐 만드는데 마법사에서 열이냐 컬럼이냐 뭐 혹은 이러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는 제가 2007로 쭉 진행을 하고 뒤에서 이제 보고서 부분만 2010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요, 여러분들 얘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얘네를 테이블부터 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부터 입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이론에서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테이블 입력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에 보시면은 뭐 따라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실행하신 다음에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들은 뭐 테이블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사용하시고요. 이 뒤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지우고 새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 이 중에서 보고서만 좀 어려워. 그러면 뭐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보실 때도 보고서만 지우고 보고서만 다시 만들어보고 폼만 지우고 폼만 다시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더 편합니다. 액세스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고객 현황이랑 단가표 있는데 테이블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테이블 1, 테이블 2 하셔도 되고 이게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조회 화면이네요. 조회 화면 설계하기 전에 우선은 이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쿼리를 두 개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폼에서 사용되는 필드들에 식이 있는 애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식이 포함되어 있는 애가 조건에 포함이 되면 그때는 전체 쿼리를 또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번호나 고객명, 유류명 그랬는데 고객명이 2시면서 주유량이 400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유량이라고 하는 식이 없죠.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폼용 쿼리를 먼저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어디 있어요? 쿼리 디자인이 여기 기타에 있죠? 기타에 이 녀석 눌러주시고 테이블 1, 2 넣어주시고 조인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넣어줄게요. 자, 고객 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다음에 유류명, 그 다음에 주유량, 단가, 그 다음에 우리 주유 금액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주유 금액은 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제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게 왜 스크롤이 안 보일까? 이상하다. 약간 이쪽으로 이걸 땡겨볼까 봐요. 이렇게 땡기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확대 축소해가지고 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주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주유 금액 이렇게 해서 단가 곱하기 주유량. 주유량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테고, 자, 조건은 보면은 얘네가 왜 밑에 스크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좀 이상하다, 그지? 자, 여기 보면 고객의 성이, 고객 이름이 뭐 2시면서라 그랬으니까 이 에스터리스크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유량이 400이라 그랬으니까 주유량에다가 400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폼용 쿼리는 만들어진 거고, 여기 또 하나 또 조회 화면에서 정렬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객 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대요. 그럼 맨 앞쪽에 있겠죠. 고객 정어 고객 번호 해서 여기다 오름차순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얘는 이제 폼용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폼용 쿼리, 폼용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엔 전체 쿼리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가죠. 가는 김에 만들기, 그 다음에 고객 번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사실은 이제 전체 쿼리를 먼저 만들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가려면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수술하지 말고 전체 쿼리를 갖다가 폼용 쿼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전체 들어가고요, 단가 들어가고요, 이쪽에다가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주유 금액 단가 곱하기 주유량. 다음번에는 기본 점수는
유류명이 가솔린이면 이라 그랬어요. 좀 시기 좀 길어지겠다, 그죠? 그때는 확대 축소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IIF 첫 번째 유류명이 뭐예요? 네, 가솔린이면 500. 그리고 경유면, 그러면 뭐 중첩이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얘는 예, 경유이면 그때는 300. 그 외에는 다 등유겠죠. 그래서 100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는 2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식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교재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총 포인트네요. 자, 총 포인트. 포인트 되겠고 기본 점수 더하기 포인트래요. 근데 포인트는 주요 금액의 만자리까지만 한대요. 자, 우리 앞에서 기본 점수는 구했으니까 기본 점수 더하기 그 다음에 포인트는 주요 금액의 만자리까지 한대요. 만자리까지. 그러니까 0이 4개 날아가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주요 금액 나누기 1, 하나 둘 셋 넷 만 날린 거에다가 여기다가 인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요거 가로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 다음에 이번에는 비고네요. 자, 비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고. 자, 주유량이 400 이상이거나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또 if 함수로 가야 되겠네요. IIF. 그리고 주유량이, 주유량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주유량 이렇게 하고 얘가 예, 400 이상이거나 라 그랬으니까 부등호도 또 잘못됐다. 그지? 400 이상이거나 또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총 포인트가 550 이상이면 550 이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맞을 때는 우수 고객,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고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함수가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이제 작성 일자나 얘네들은 나중에 또 보고서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뭐 보고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줘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류명의 필드는 SQL문에 포함된 뭐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네요. 우리가 얘가 지금 유류명이 조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식에서 유류명을 쓸 때는 꼭 그놈에 있는 것에 레코드가 많은 쪽 이쪽에 고객 현황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교재에는 아마 테이블 1, 테이블 2 이렇게 써 있을 건데 그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고 닫기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세 개 레코드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새롭게 추가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어차피 얘네들은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레코드 개수도 13개. 그럼 전체 레코드가 13개고 테이블하고 쿼리하고 레코드 개수를 꼭 확인하세요. 가끔 가다가 오타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뭐 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폼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만들기 갑니다. 폼 디자인. 야, 폼 디자인 어딨니? 여기 있네요. 자, 16 정도 갑니다. 경기에 넘어가면은 두 페이지가 어쩌고저쩌고 오류가 나와요. 뭐 무시하고 출력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오류 나면 또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우니까. 자, 고객의 성이 이씨 면서 주유량이 400 이상인 현황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조건에 가보면 또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기타 조건에 가보니까 얘는 제목은 16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홈에 가서 16 포인트 그 다음에 밑줄이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뒤에 비번호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안 붙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엑셀에만 비번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만.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 뭐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비번호 예전에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번호는 이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장하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따라하기야? 따라하기 그냥 그걸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장하는 거나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를 좀 늘려주자. 이 화면 때문에 얘를 좀 닫고 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이번에는 목록 상자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얘가 목록 상자죠. 자, 목록 상자 갑니다. 쭉 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쿼리에서 우리 폼용 쿼리 갖다가 냅다 갖다 쓰겠습니다. 모든 필드가 다 들어가죠. 다음 여기서 정렬 건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에서 정렬해줬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신 분이 한 분이 저기서 정렬을 잘못 지정한 거예요. 쿼리에서는 제대로 해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건들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됐죠. 이 안에만 들어간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다음 마침 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론 강의에서 했던 건 세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열 이름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그림자가 없이 선이 있는데요. 그림자 넣고 선도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특수효과 기본인데 그림자 넣어주고 테두리 색깔도 우리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요. 선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요즘에 나오는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문제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최신 경향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테니. 또 근데 이것도 싫어하는 애들 있더라. 그치? 아, 왜 똑같이 안 해요? 네, 나중에 시험장 가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선이 기본적으로 2010 버전은 그냥 검은색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테두리 두께나 테두리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리스트 박스 저기서 조회 시 어떠고 저쩌고 써주고요.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 여기는 이제 소문자인데 보통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시험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마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고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다 이제 SQL식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폼용 열어주고요. 보기에 가서 SQL보기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이쪽에다가 또 디자인 가서 레이블 박스 하나 그려주고 네 컨트롤 V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더블 클릭해서 형식에 가서 테두리의 스타일을 우리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 이름 됐고 이것도 됐고 너무 크다 그제 그때는 테두리 선택하고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이게 경계가 딱 걸려가고 잘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 맞춰줄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너조인이 들어오는 게 공단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답이지만 이너조인이 들어가지 않게 전체 쿼리를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건식인 이제 외열절 이하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자, 해서 닫기 눌러서 폼 저장하고요. 폼 확인하면서 보니까 스크롤이 생겼네요. 자, 요게 그림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약간 키워주겠습니다. 뭐 나머지 정렬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인쇄 미리 보기 가서 우리 예 페이지 설정 가가지고 페이지 설정 미리 하고 가세요. 아예 습관적으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2010 버전도 같이 보시고요. 2010 버전 분들은 좀 이따가 네, 제가 다시 보고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7은 보고서 갑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 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애는 테이블이 아니고요. 쿼리에서 보고서용을 갖다 씁니다. 우리가 필요한 애가 보니까요. 여기에 고객명 우선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요. 고객 번호 들어갑니다. 다음에 유류명 들어갑니다. 주유량이군요. 주유량, 유류명은 안 들어가네. 주유량, 그 다음에 주유금액, 기본점수, 총포인트, 비고. 그리고 또 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류명별로 그룹 정렬한다. 그래서 정리한다 이거는 얘가 그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류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류명까지 같이 넣어주시고 다음 눌러주고 유류명이 그룹이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정렬 기준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게 보고서죠. 우리 기타 조건에 처리 조건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유류명별로 정렬하는가 기본 오름차순이 되는 거고요. 같은 유류명 안에서 고객 명의 오름차순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객명의 오름차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옵션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계는 유류명별 주요금액 총포인트래요. 주요금액 그 다음에 총포인트 얘는 전체 주유량의 주요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대요. 뭐 밑에 있는 거는 총평균은 나중에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니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 단계 새로 다음 눌러주시고 2003입니다. 다음 디자인 바로 수정을 할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거 제목부터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주유소 고객 실적 현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우리 앞에서 보니까 글꼴 크기가 16포인트였습니다.
16포인트고요. 모서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 해주고 약간 늘려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정렬해주고 팔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이 있으니까 팔에 맞춰놓고 보니까 밑줄도 있네요. 그래서 밑줄 한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가서 이제 작성 일자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작성 일자 하나 그려줄게요. 디자인 레이블 그려주시고 작성 일자 이렇게만 만들어주시고 얘도 모서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 맞춰주시고 자, 아래쪽에 있는 나우 갖다가 끌어서 16 정도에 맞춰서 당겨주시고요. 그제? 한 이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지금 형식이 제시가 됐잖아요. YYMMDD 간혹 가다가 Y를 좀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3개 쓰면 안 됩니다. 4개 써야 돼요. MMDD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우선은 기본은 됐고요.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필드들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드 순서는 여기 보고 제가 옆에다 놓고 할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화면도 가려지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유류명은 맨 뒤로 뺄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룹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건들 거고요. 자, 우선 고객명이에요. 고객명 이름이 3자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고객 번호도 4자 정도 되니까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자, 주유량도 뭐 리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점수도 마찬가지. 적당하게 우선은 16이 안 넘어가게 배치를 해줍니다. 총 포인트 약간 늘려주고 기본 점수도 늘려서 16에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요 없는 항목들 지워주겠습니다. 얘네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뭐냐? 약간 늘려볼게요. 자, 얘는 주요 금액이군요. 그지? 그럼 얘를 해갖고 주요 금액에다가 냅다 갖다 놓고 우선은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총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포인트에다 갖다 놓고요. 얘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정렬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춘다 해서 넓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줄여줘야겠다. 이게 기준 맞추려면 얘가 좀 작아져야 돼요. 그지? 작게 이렇게 해주고 총 포인트에서 가장 넓은 너비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한 방에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유류명이라고 하는 애가 빠질 거거든요. 얘가 맨 뒤로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빼놓게 되면 얘네가 나머지가 이제 16까지 가야 되니까 유류명은 16 넘어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쟤는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필드 순서 이렇게 됐고 간혹 가다가 이제 비고나 이런 애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는 얘를 옆에 있는 항목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고 우리 아래쪽에 보면 주유량 됐고 주유 금액. 근데 여기 주유량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전체 주유량이구나. 그럼 얘는 주유량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지? 자, 주유량으로 가야 돼. 그래서 선택해주고 얘는 가장 좁은 애죠. 자, 좁은 애로 맞춰주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을 또 아래쪽에 이제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AVG 해가지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AVG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주유금액이 아니라 주유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고 얘는 총포인트인데 대신에 AVG 평균이니까 AVG로 변경해주고요. 자, AVG 해주시고 얘네 두꺼운글씨가 있는데 두꺼운글씨 좀 해제 좀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눌렀다가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틀은 다 잡은 다음에 유류명을 좀 옮겨줄게요. 얘네가 이제 그룹 정렬을 해제해버리게 되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머나 어머나 이게 방향키 잘못 누르면 큰일 나겠네요. 방향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얘를 좀 옮겨줘야 되겠어요. 약간 너무 뒤로 붙어갖고 자, 됐고 총 포인트 약간 더 늘려주겠습니다. 16에 맞춰놓고요. 얘네도 다시 한번 정렬에 가서 맞춰놓겠습니다. 주유금액이 여기 있군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왼쪽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너비를 가장 넓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 자, 주유량도 다시 한번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총평균에 갖다 놓고요. 그룹은 좀 이따 할게요. 총평균 다 맞춰놓고 해야지 제가 중간에 이제 저걸 해제해버리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합계 놔두고 다 된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형식에 보니까 주요금액만 통하여, 뭐 이미 우리 앞에서 주요금액을 통할 줬기 때문에 별도로 만져줄 건 없지만, 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 가서 얘가 지금 제가 이 레이블까지 같이 선택해서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는 우리 통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자리수 0이고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총 포인트, 총 포인트 쭉, 그 다음에 기본 점수 Shift 키 누르고 연속 선택합니다. 자, 주유량, 그 다음에 주유량. 그지? 주유 금액은 앞에서 우리 통할 줬을 테고, 얘는 표준을 지정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소수점 0. 아니면은 뭐 천단위 구분기호를 빼라. 여기 보면은, 콤마를 표시하고, 소수점 째째리에서 반올림한다. 금액은 기호를 표시하고, 콤마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표준으로 하면 됩니다. 콤마 표시하지 않는다 하면 0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유 금액도 우리가 통화해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와, 통화해줬구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얘네를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정렬에 가서 보시면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를 눌러서 얘는 필요 없고요. 얘 유류명이 이게 바닥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두 개는 안 쓴다 그랬어요. 자, 선택해가지고 위쪽에 맞춰주고요. 조금 위에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약간 내려줄게요. 그리고 얘 본문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위로 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간격을 너무 크게 하시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얘네 이 바탕도 16까지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솔린의 합계 쭉 해가지고 쭉쭉 나왔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수정할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고서 저장해 놓고요. 열어놓고 인쇄 미리 보기 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간 김에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선은 좀 이따 하고요. 우수 고객, 일반 고객 다 됐고, 얘만 좀 뒤에 정렬이 잘안 맞네요. 그지? 요거 좀 뒤에 맞춰주고, 경유 합계 다 됐고, 고객 번호하고 주유량하고 좀 간격이 안 맞네요. 자, 그래서 고객명하고 고객 번호는 우리 문자열 가운데 정렬. 뭐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열 가운데 정렬. 얘네는 건들지 않을게요. 자, 비고도 우리가 비고도 뭐야? 최우수 우수가 있었나요? 비고 결과가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이니까 얘네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문자만 해주세요. 숫자는 그냥 놔두셔요. 총 포인트 같은 경우에 뒤에 안 맞았군요. 우리가 뭘 만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고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선을 하나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선 누르고요. Shift 눌러서 쭉 긁어줍니다. 그리고 2007 버전은 기본 선이 투명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검은색인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만들어진 애를 약간 위로 배치하고요. Ctrl C, Ctrl V 눌러서 아래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요? 예, 구름 머리글이 아니라 구름 바닥글이죠? Ctrl V 두번 눌러서 배치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보고서 바닥글 찍고 Ctrl V 눌러서 배치합니다. 끝. 자, 닫기 눌러주고요. 얘 눌러서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쁘게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가서 또 문제 보면 예, 가솔린, 경유, 등유 순서대로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도 다 형식이나 이런 것들 틀리지 않게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출력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출력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